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보유세 정책에 대해 물었던 젊은 시민. 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60%를 넘었는데도 정부는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값이 크게 오르자 뒤늦게 초고가 주택,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했습니다. 당연히 뒷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보유세 강화에 미적되면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는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혜택을 주었을까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8% 올랐고 주택가격 상승률은 0.5%로 구간 단위로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12.16 대책 발표 사흘 후 시장은 좀 잠잠해졌을까요? 이 밤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퇴근길에, 누군가는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아파트를 보러 다닙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값은 최고의 관심사. 이번에 대표 한번 30일 날 이런 게 결론이 한마디로 정해입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 돈 있어요? 물어본 거예요. 돈 있으면 부동산 사는 거고 돈 없으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네가 머리가 좋으면 해. 네가 방법이 있는 거죠. 네가 머리가 좋으면 해. 대출을 받을 방법은 많으니 어떻게든 아파트를 사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조건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진짜 사채라도 써서 좋은 아파트를 사야 돼요. 나 근근히 한 2억 3억 밖에 없다. 뭐라도 하나 건지고 싶다 하면 한 20년 생각하고 뭐 아들 딸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버티셔도 돼요. 부동산 스타 강사들도 정부 정책에 주춤하는 민심을 꽉 붙잡아줍니다. 서울이 제일 많아요. 금액. 네. 그건 잊으지 마. 그러니까 서울이 좀 비싼 곳이라는 것도 편이지 지방도 오르지만 부동산 투자가 박병찬 씨. 그리고 이제 상상을 하죠. 여기에 새 아파트가 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상상. 그는 걷기 운동 대신 오늘도 발품을 팝니다. 경기도에 서울 경기 쪽에 아파트랑 빌라 합쳐서 11채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 10채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네, 정부의 뜻대로 해놨고 이제 한 채는 나중에 들어올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임대 등록을 해놓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주어진 혜택이 적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임대 등록한 시점 자체가 혜택이 좀 컸을 때였기 때문에 아직 그 혜택을 제공받고 있고요. 집 11채 가운데 10채는 임대 등록을 해놔서 그는 일반 다주택자가 아니라 어엿한 임대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안 나오네요, 그렇죠? 네. 기다리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고.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시죠. 아, 그래요? 네. 줄을 서야 됩니까? 그렇죠. 새치기 하면 안 되나요? 그는 요즘 12번째 아파트를 어디에 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찬 씨와 같은 다주택자들을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유인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30대 김호용 씨도 집을 5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전세끼고 산 게 아니고 분양권을 산 거죠. 당시에? 그렇죠. 왜냐면 분양권은 구매하기가 편한 게 지금 뭐 당이 4개는 전부 다 전 월세 주고 정부의 정책에 맞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우선 두 개를 내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이상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
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국회에도 임대사업자 가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용주. 그는 다주택 소유자로 2018년 PD수첩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편에 출연도 했습니다. 그는 강남 일대에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 명의의 다세대 주택도 갖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11개의 원룸을 가진 임대사업자입니다. 받는 월세가 꽤 됩니다. 건물로서 원룸주택은 이제 서초동에는 하나 있는데 그게 11개의 실이어서 등기부가 11개가 있는 관계로 11채로 계산이 된 거죠. 그 부분도 이미 임대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한 의무기간이 끝나고 나면 처분을 할 겁니다. 임대사업자로서 나라의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임대사업자들은 세금을 잘 내고 있을까요? 공인중개사 장석호 씨는 우연히 임대사업자가 내는 세금을 계산하다가 정부가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은 무한정이에요. 일몰이 없습니다.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종부세 감면에도 재산세 감면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종부세 비과세 이런 게 한 번 임대 등록해버리면 영원히 간단 말이에요. 그 영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망해도 임대사업자는 세제 감면해줘요. 현재 법으로는 그래요.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에게 거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 혜택은 다주택자들에게 투기의 꽃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런 소형 아파트 50채를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 김 씨가 8년 후 4억 원씩 오른 50채를 모두 판다면 200억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은 200억이 발생했는데 세금은 곱하기 200억 원을 앉아서 벌었는데 마법 같은 일이 이 정부에서도 계속된 겁니다. 지난해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149만 채. 임대사업자는 47만 2천 명. 다주택자들이 이런 혜택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이 제목만 보시면요. 2주택자 월세 수익, 그다음에 3주택자 3억 초과 보증금 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숨겨진 임대소득을 파악해 국가의 세원으로 만들려는 취지였습니다. 근로소득이 8천만 원 발생하면 9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98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80%는 면제. 근로소득에 비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일반 사업자하고 비교했을 때 주택임대사업자는 모든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임대 그 등록제 때문에 뭐 엄청난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세금 한 푼도 안 내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뭐 보유세, 양도세 이것도 문제지만 임대주택 등록제 그거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기획재정부는 이 정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PD수첩에 밝혔습니다. 기재부의 목표가 뭐죠? 당연히 GDP 성장률이라고, 경기부양이라고요. 경기부양과 부동산 시장 하락은 상충되는 거예요. 집값 떨어지면 경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쪽 정부는 경기부양을 해야겠고요. 한쪽 정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를 해야겠고 그러니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말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 뚜껑이 열렸습니다. 서울 8개구 27개 동이 적용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지난해 11월 정부가 히든 카드를 꺼냈습니다.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강력한 대책이었습니다.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밀어붙였습니다. 바로 그날 부산 이제 이 일대에 집 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최근 이 일대 아파트를 매매하겠다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달보다 0.44% 올랐습니다. 최고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난데없이 부산에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실제로 많이 샀어요. 그날, 그 다음날 뭐 거의 줄 서서 좀 사시고. 아, 11월 8일 이후? 네, 11월 8일, 11월 9일 그 한 거의 10일 동안 정말 많이 좀 바빴어요. 하루에 거의 한 20통, 30통씩 이제 전화 문의가 오니까 급매 물건 있냐고 전화 오고 막 그랬거든요. 썰렁하던 거리에 말 그대로 장이 섰습니다. 서울에서 진짜 내려오셨는가? 내려오셨어요. 막 버스 타고 막. 근데 제가 버스를 타고 온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제 단체로 좀 오셨어요. 대출이 많이 안 됐으니까 그전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출이 조금 더 많이 되는 편이니까 뭐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도 대출 때문에 좀 더 사실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오르죠. 부산에 투기 붐이 일어난 겁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 발표한 날. 부산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지난 1년간 그 가격 상승률이 거의 이제 마이너스였습니다. 워낙 이제 장기간 안정세로 있어서 전부 다 해제하는 거로 최종. 규제를 푼 건 부산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정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부산 시장은 6월 달부터는 서서히 풀렸었어요. 9월 달부터 서울 투자자들이 들어왔었어요. 9월, 10월 달에 이제 조금 가격 상승이 됐었죠. 가격 상승이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이결 조정 지역을 푼 거죠. 푼 거니까 완전히 이제 고삐가 풀렸던 거죠. 투기 세력들은 이미 부산 바로 옆 창원, 울산까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부산 근방 아파트값이 들썩였습니다. 4억 8천. 4억 5천. 힐스테이트는 급등한 게 11월 초부터.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 11월 초부터 급등? 네, 그 완전 급등. 뭐 기존 분양가가 5억 5천, 뭐 P를 보면 6억 3천인데 지금 7억 5천까지 찍었거든요. 특히나 서울분들이나 외지분들이 볼 때는 지금 정도면 이 집값이 바닥이다 보고 들어왔죠. 그럼 그분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분들은 최근에 이제 그 투기 조정 지역을 풀린 그 부산 광역시에 해운대, 그 다음에 수영구, 그 다음에 동네 그쪽으로 다 가버렸죠. 그런데 그 조정 해제하기 전에 이미 내가 알기로 일주일씩이나 보름 전부터 울산에서 이미 광풍이 불어서 그때부터 확 싹쓸이 되고 있었거든요. 밑에 싹 팔았어요. 내 동생이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빠 투기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외지인들 때문에 내가 24평에서 34평으로 가라고 하는데 일주일 사이에 1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전 이후로 해서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이 풀린 거예요. 시장은 지금 거의 KTX로 달리고 있는데 정책은 무궁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투기 수요를 규제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집은 자산이 아니라 재화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투기 수요를 놔둔 상태에서 특정 지역의 아파트만 사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강남만 사지 마라. 그렇게 됐죠. 아파트값은 오르고 집 없는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젊은이들은 집값이 안정된다는 희망 고문에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3년 전에 결혼한 친구가 벌써 거의 새 집 같은 걸 3억에 샀었는데 지금 그 집이 벌써 5억, 6억이 넘어가니까 차라리 그때 그 친구가 3억 살 때도 둘이서 다 진짜 영혼까지 끌어서 산 건데
3억인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결혼해서 살려고 보니까 더 높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대로 또 끌어서 또 미리 빨리 사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값이 올라 안심하고 있는 소박한 1가구 1주택자들은 과연 행복한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이 5억이다. 이게 갑자기 가격이 떠서 7억이다. 아, 2억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 지역의 다른 집들도 다 그만큼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사를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집을 팔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1주택 가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좋으냐? 결국에는 두 가구 이상, 두 주택 이상, 혹은 3주택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이 이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계급 사회의 가장 밑바닥은 결국 세입자입니다. 도저히 이건 답이 없으니 이제 그다음부터 무뎌진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아 그래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죽을 똥 쌀 똥 해도 전혀 이거는 아니라고 느낀 이상 그때부터 이제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어떻게든 그냥 버티고 살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살진 않습니다. 서울 지역 1인 가구 가운데 약 80%는 다세대, 원룸, 고시원 등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절반 이상은 월세에 삽니다.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골목도 외지고 뭐 좀 노후도 되고 이래서 좀 큰 길가에 뭐 신축 아니면 좀 더 깔끔한 데로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매물로 나오는 오래된 아파트 전세값도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 두 개일 텐데 한 층에 솔직히 알아는 봤어요. 집을 뭐 살 수는 있을까 해갖고 혹시나 알아는 봤는데 아예 그 은행 문턱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하, 부동산 대책. 솔직히 못 알아듣는 말이 50%예요. 아파트값만 생각하면 밥맛이 없습니다. 집이 돈을 버는 세상. 얼마나 벌어야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을까요? 서울이 아파트면 거의 그냥 부르는 게 10억인데 로또가 1등이 돼도 10억이 힘든 상황에서 화가 나죠. 야, 있는 그러니까는 항상 얘기하지만 있는 놈들은 좋겠네. 그래서 포기한 지 오래죠. 그냥 아예 그냥 아유 그냥 생각 접고 월세방 그냥 살면서 일단 이 정도 능력은 되니 여기서만 그냥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도 마음 먹은 적도 많죠. 2020년 대한민국의 불평등, 그 시작은 부동산, 바로 아파트였습니다. 저 수많은 아파트의 불빛이 아름답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거래세 완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어떤 동정을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들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상실감을 줍니다. 그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고 그 너무 이례적으로 그 가격이 오른 그 지역이나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그냥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파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들은 사는 집 빼고 팔라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이 말을 찰떡같이 믿고 집을 팔아버렸거나 집 사는 것을 미룬 사람들은 발등을 찍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몇억 원씩 올랐다는 사람들의 얘기에 인생 무상마저 느껴진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면서 국내 소비는 위축됩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부동산에만 이상 과열이 계속된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뉴욕보다 비싼 서울의 아파트값은 이미 거품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서민들이 쳐다볼 수 있는 수준으로 아파트값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피드스톱은 올해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감시를 하겠습니다.